저는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.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.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, 다음에서 잘하면 되지 뭐. 근데 저는 조금 달랐거든요. 항상 기대치가 높았는데, 제 능력은 그 조금 아래였어요. 그렇다고 그게 뭐 대단한 목표도 아니었어요. 뭐 예를 들면, 원하는 대학에서 조금 못 미치는 곳에 갔다거나, 자격증 시험에서 제일 높은 단계를 받고 싶었는데, 그 바로 밑단계를 받는다거나, 회사 면접을 여러 개 봤는데, 딱 가고 싶었던 곳만 안 된다거나. 그런 사소한 것들? 처음에는, 아, 이번에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. 다음에 조금만 더 잘해야지. 뭐, 이런 생각이었는데, 그렇게 닿고 싶은 곳에 닿지 못하는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니까, 결국은, 다음, 미래? 내일? 뭐, 그런 단어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, 그때,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. 혼자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. 잠을 13시간씩 잤는데, 안 자는 시간에도 계속 누워 있었어요. 뭐, 누워 있으면서 휴대폰이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, 그냥 계속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. 그렇다고 딱히 눈물이 나거나, 막 엄청 괴롭거나, 진짜 우울하다,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, 그냥 제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.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, 제가 죽어도 세상이 잘 굴러갈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걸 또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. 이 정도는 다 겪는 건가?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왜 보통 우울증 걸린 분들이라고 하면 길을 걷다가도 아무 일 없이 갑자기 눈물을 터트린다거나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자살 기도를 하신다거나 또 약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. 근데 저는 하나도 해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되게 절망적이었어요. 되게 힘든데 정의할 수가 없는 힘듦이고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다들 그렇다, 엄살 피우지 마라, 너왜 이렇게 나약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병원은 생각도 안 했고요.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하루 종일 죽는 상상만 했는데도요. 왜냐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은 증상도 없었고 진짜 죽으려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. 되게 우울해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울증 혹은 우울에 대해서 얘기할 만하다. 이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게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게 나 힘들다, 나 우울하다, 나안 괜찮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.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I'm Not Fine이에요. 우울을 겪는 우리 모두가 괜찮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. 만약에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바로 병원에 찾아가 볼것 같은데 그때는 병원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일기를 엄청 썼어요. 우울한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랑 눈에 보이게 글씨로 쓰는 게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그냥 상상만 했을 때는 엄청 높은 벽이 있고 제가 절대 넘을 수 없는 허들이 있는 느낌이었다면 그게 어떤 감정인지 글로 하나하나 풀어내서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. 아, 또 그렇게 꾸역꾸역 써놓은 거를 나중에 보니까 힘이 될 때가 있었어요.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진 적도 있었고요. 또 같은 이유로 힘들어할 때는 내가 옛날에도 이 문제로 힘들어했었네? 그때는 어떻게 넘어갔더라? 하면서 제가 저를 제 3자의 시선으로 볼수 있게도 만들었던 것 같고요.
그래서 이번에 팀원들과 I'm Not Fine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울증 저널링 다이어리를 기획했어요. 제가 직접 우울한 시간들을 건너오면서 기록한 방법들을 녹여냈습니다. 다이어리는 이번에 9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.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젠 우리도 우울을 꺼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꼭 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고요.